앞에 저희가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에서 살짝 한 번씩 조금 둘러볼 예정이신데 저희 앞에 보이시는 저희 동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지 메이슨 동상이 따로 세워져 있으세요. 저희 조지 메이슨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지 메이슨은 이제 미국 건립의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인데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라던가 버지니아 주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본 따가지고 1957년 버지니아 주립대의 캠퍼스로 시작을 했다가 1972년에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된 저희 학교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짧은 그리고 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개교한 지 50년밖에 안 된 대학교이기 때문에 젊은 대학교 중에서는 사실 타임지 선정 넘버 1, 넘버 2를 오고 가는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미국 대학교로서는 저희 이제 52주년이고요. 한국 캠퍼스는 저희가 2014년에 저희가 개교를 해서 내년이 10년이 되는 그래서 사실 한국 대학교나 미국 대학교를 사실 봐더라도 굉장히 조금 젊은 대학교라고 저는 사실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IGC를 조금 둘러볼 예정이신데 저희가 인천 글로벌 캠퍼스를 한번 둘러보시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나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따라와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인천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대학교 내에서도 사실 여러 개의 대학교가 있는 캠퍼스로서는 사실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미국 대학교 그리고 유럽 대학교의 이제 대학교를 모아놓은 캠퍼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교는 총 5개 있습니다. 한 개는 일단 뉴욕 주립대학교의 스토니브룩 대학교 있었고요. 저희 패션공과대학교 FIT, 저희 조지 메이슨 대학교, 유타 대학교, 그리고 유럽 벨기에 저희 벤츠 대학교 이렇게 총 5개의 대학교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조지 메이슨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는 대학교이시고 버지니아 내의 최대 규모 주립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천 글로벌 캠퍼스 기숙사 그리고 저희 카페테리아 등 좀 다양한 시설을 잠깐 둘러볼 건데 이쪽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학 설명회 발표하시면서 듣게 되실 건데 저희가 학과는 총 6가지 있으십니다. 저희가 경영학과, 국제학과, 저희 컴퓨터 디자인, 컴퓨터 게임 디자인학과, 데이터과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그리고 분쟁, 분석 및 해결학과 이렇게 총 6개 있고요. 저희가 이제 IGC, 저희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 시설 같은 거는 조금 잠깐 둘러보실 예정이신데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져 있으세요.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시는 건물이 저희 2인실이시고요. 여기 아파트형처럼 보이시는 건물이 1인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사실 4인실 아니면 6인실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학생분들이 조금 4인실을 사용하실 때면 불편함이 있으니까 1인실, 2인실 이렇게 기숙사 옵션이 두 개 있으시고 저희가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모든 학생들이 공유를 하고 계세요.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교수 아파트도 현재 증축 중이시고 학생 수가 조금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2인실 기숙사도 지금 증축 중이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IGC는 현재 계속 지금 개발 중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 상태도 IGC 1단계 사업만 지금 완료한 상태이세요. 평상시에도 학생들 주차는 무료예요? 네, 무료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센터를 한번 이렇게 쑥 한번 훑어볼 건데 여기 아래 이렇게 조금 파여져 있는 공간은 저희 썬큰 플라자이세요. 그래서 지하 1층을 보시면 저희 학생분들 편의시설이 조금 많이 있으신데 저희 지하 1층에 상주하고 있는 편의시설은 이마트24라고 저희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이 있으시고요. 오른쪽에는 저희 당구장도 따로 있으세요.
저희 도서관이시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저희 학생분들이 조금 조용하게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하고 오른쪽에는 학생분들이 저희 이제 빈백이라 해가지고 조금 이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한번 이렇게 쑥 한번 훑어보실게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전화드려가지고 학생분들이 계절 학기 들으시는 거 아니시면 저는 지금 드려보세요. 저희가 모든 IT 전체 학생 수가 3,000명 정도 되시기 때문에 다 수용 가능하신데 간혹 가다 뭐 시험 기간이라던가 그런 때는 학생수가 되게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도 따로 학생분들이 자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저희 학생분들이 조금 조용하게 이제 뭐 두 명끼리 아니면 뭐 네 명끼리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시고 왼쪽에는 완전히 조금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자석 공간. 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재학생 수는 한 900명 정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학생 수 대 교원 대 비율이 저희가 12대 1이시기 때문에 한 수업당 사실 학생분들이 많아도 한 40명, 적을 때는 진짜 10명 이하인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그렇게 큰 교실이 필요하지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다음에 한번 교실도 한번 둘러보실 때 저희가 사실 수업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번 어떤 수업이 어떤 분위기로 진행이 되시는지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번 2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 이제 한국 캠퍼스 2층 건물이시고요. 여기 오른쪽하고 왼쪽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강의실이 어떻게 조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지 배치되어 있는지 조금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들어가도 되세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규모의 강의실이시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업의 규모를 조금 많이 맞을 수 있는 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커리어 개발 센터라고 저희 이제 학생분들, 재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분들한테 저희 커리어 개발 관련해서 저희 이제 상담도 해주시고, 뭐 레주메라던가 아니면 이제 인턴십 공고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취업률도 입학 설명회 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졸업 이후 1년 이내에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 83%. 이시고요. 저희가 여기에 4층 있는 공간, 5층, 6층까지 층마다는 학생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으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살짝 공용 공간이셔가지고 학생분들이 이제 조금 잠깐 뭐 수업 중간중간에 들리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여기가 저희 릴렉세이션 존이시고요. 저희가 사실 명칭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분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조금 졸리시면 여기에서 잘 수도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에서 요가 수업이라던가 뭐 비슷한 뭐 요가 관련 활동도 여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학생분들이 조금 약간 피곤하실 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네. 여기가 저희 스튜던트 라운지, 학생 라운지이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이 그래도 조금 활발하게 그래도 뭐 다른 학생분들이랑 놀던가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 조별 과제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뭐 음식도 여기에서 드시기도 하시고요. 학생분들이 조금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PAC라고 해가지고 저희 미국 캠퍼스에도 동아리 형식으로 있는 학생 자치기 곳인데 여기 PA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학교에 있는 좀 연내 행사들 같은 거를 조금 학생분들이 직접 이렇게 소통하거나 아니면 참여해서 제작할 수 있는 학생 자치기 곳 사무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국 대학교이시기 때문에 저희 이제 교수님들 사무실이 여기 계세요. 저희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피스 아워라는 문화가 있으시거든요. 여기 사무실 그냥 문이 열려 있으면 그냥 교수님들 사무실에 와가지고 학생분들이 질문할 거 있으면 그냥 들어와도 되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학부생에서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연구센터이세요.
이거는 저희가 미국 대학교에 바로 가져온 센터. 땡큐. 아, 예. 다시 다른 분들도. 다른 분들도.